안녕하세요. 난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로지텍 G1 마우스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습니다. G100, G100S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제품이 나왔다? 로지텍 G102라는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요 G102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보급형 마우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레이저의 바이퍼 미니, 그리고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로지텍 G102입니다. 제가 오늘 이 G102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로지텍이 밝히지 않고 제품의 내부 부품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로지텍 G102가 처음 나왔었던 거는 여기 보시는 요 G102 프로 DG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제품이 바로 테스트한다고 좀 제품이 많이 더러워져 있는데 G102 라이트 싱크 2세대 제품입니다.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요 라이트 싱크 2세대 제품만 현재 구하실 수가 있고요. 1세대 프로 DG 제품은 현재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은 2세대 라이트 싱크 제품인데 내부 부품이 바뀐 제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은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이 세 개 제품이 과연 어떤 게 바뀌었는지, 실제 성능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격차가 나는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사실상 G102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1세대 제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세 개가 바뀌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센서의 변경이에요. 첫 번째 G102 프로디지에 들어간 센서는 머큐리 센서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G102 라이트싱크 제품 같은 경우는 1855 센서,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까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센서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은 가속도 G값이 조금 더 증가를 하고 RGB 조명 효과가 좀 더 추가된 거, 요것만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이 1세대 제품에서 2세대 제품으로 넘어가면서 성능적으로 너프를 당했습니다. 센서가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의 성능을 뽑아주는 센서인데 반해서 요거는 중하급.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들을 벗겨가지고 어떤 부속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피트 두 개를 떼주시고요. 뒤쪽 사이에 있는 여기를 뭐 구멍을 뚫든지 아니면 벗기든지 해서 나사를 총 3개를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세대 제품, 2세대 제품, 그리고 2세대 개선판을 보여드리기 전에 하단부를 먼저 보여드리면, 1세대 제품이랑 2세대 제품인 센서부를 잘 보시면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통통하죠? 2세대 제품이 좀 더 여기가 통통하고 모양이 조금 다른 느낌인데 1세대는 좀 더 얇지랑, 사실상 뭐 이거 가지고 근데 구분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G102 프로디지라고 제품 이름이 붙어있고 2세대는 라이트싱크라고 붙어있습니다. 2세대 개선판 같은 경우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센서부 모양이 앞쪽이 엄청 넓어졌죠? 홀이 엄청 넓어지고 길쭉 해줬습니다. 누가 봐도 다르죠? 이것도 동일하게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엄청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여기 텐션 스프링 들어가 있는 거 동일하고, 클릭부에 여기 나사가 왜 하나가 없지? 제가 저번에 분해할 때 빼먹었나봐요? 뭐 실제로 나사 들어가 있는 것도 다른 부분도 없고, 상판은 사실상 호환이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코팅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1세대 요게 중고로 산 거라 정말 많이 사용된 거라서 코팅이 까져서 그런 거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네요. 옛 친구랑 여기는 안 다른데 여기 부분이 양쪽 대칭 모양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실제 그 DPI 버튼 부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걸로 보이네요. 하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판은 뾰롱! 1세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센서는 머큐리 센서 리비전 002, DPI 버튼 같은 경우는 타일 백축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센터에 들어가 있고요. 클릭부 같은 경우는 옴론 차이나입니다. 옴차 10M 천만의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칩셋 같은 경우는 STM32L100 요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네요.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카일입니다. 휠도 카일 10mm겠죠? 저게 휠 클릭 같은 경우는 뭐 버튼은 뭐 항상 쓰는 거 그거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1855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비전 007 DPI 변경 버튼은 동일하게 칼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클릭부는 옴론 스위치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만에. 휠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카일 10 색깔도 똑같은 걸 보면 동일한 휠로 보이고, 휠 클릭부가 색상이 다르네요. 요건 갈색이네요. 아까 전에 그 친구는 블랙이었었는데. 오.
이 소리가 빡빡빡빡하죠? 글리갑도 좀 더 세고 프로세서 여기는 STM32F라고만 적혀있습니다. 072... 잘 안 보이는데? 사이드 버튼! 동일하게 8사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다른 부분은 보이지가 않네요. 마지막! 이번에 바뀐 제품입니다. 센서 이름 같은 경우는 픽사트의 PAW3333DBTGDU입니다. 그러니까 3333이죠. 인터넷에 알려져 있기로는 3327 기반의 보급형 센서라고 하는데 이 3327 같은 경우는 3325랑 3320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3325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보급형 센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보급형 센서를 개선에 개선에 개선을 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U F0722Y? PM 뭐 저렇게만 이름이 적혀있는데 뭐 아무튼 MCU도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상판에 DPI 스위치 부분 달라진 걸로 보이는 게 바로 이 스위치 위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뀐 이유가 이 센서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센서부 여기서 공간을 쓰다 보니까 이 스위치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상판 구조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뭐 달라진 걸로 안 보이고요. 가일 스위치 여전히 들어가 있고 클릭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옴론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도 칼 10 뭐 색상 똑 동일한 거 보니까 동일한 걸로 들어간 걸로 보이죠. 휠 클릭 버튼 같은 경우는 2세대에 오면서 바뀌었던 동일한 갈색 친구로 보이죠. 클릭감은 소리가 조금 더 로우해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색상은 동일하니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 버튼도 동일하게 칼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보여드렸고 1세대에서 2세대 오면서는 휠 클릭 부분 스위치가 변경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2세대에서 2세대 개선판에서는 센서랑 MCU 두 개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뭐 변경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제품 성능에 대해서도 계측을 해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클릭 응답 속도 부분을 먼저 보시면 세 개 제품 모두 사실상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맞췄나 싶을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계측이 됐어요. 2.5ms 수준으로 계측이 돼서 바이퍼 미니가 0.86ms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이 수준만 해도 여전히 최상위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래프에 다른 제품들 보시면은 이거 보다 훨씬 더 상급으로 쳐주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클릭 레이턴시 부분에서는 상급 제품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뀐 부분이 센서니까 센서 부분 넘어가시면 센서 정확도 부분에서는 실제 수치상으로는 3개가 큰 차이가 없지만 뒤는 모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1세대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2세대와 2세대 개선판 같은 경우는 큰 차이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중상급 이상의 센서들과 충분히 센서 정확도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 날 정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센서 얘기를 했을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 센서 편차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DPI 절대값이 1600dpi로 계측을 했으면 그 1600dpi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 가로 세로의 평균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수치는 1세대 그리고 2세대 개선판만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2세대만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편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갔을 때랑 왼쪽으로 동일하게 5cm를 움직였는데 얘가 실제 센서에 인식하는 거 5.1cm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뭐 왼쪽으로 갔는데 뭐 4.9cm 인치가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하면은 오른쪽으로 0.2cm씩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 편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개 제품 모두 편차가 0.1% 수준으로 최상급. 사실상 이 편차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세로 차이 저는 이거를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1세대 그리고 2세대 개선판 같은 경우는 4% 언저리 수준으로 측정이 됐는데 2세대만 유독 6%로 계측이 돼가지고 두 개 제품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 말고 마우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PS라는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인치 per second라고 해가지고 마우스가 초당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인치수 그러니까 그 이상을 움직였을 때는 스핀이 난다 센서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IPS 스펙 자체를 넘어섰을 때 보통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알려진 바로는 세 개 제품 모두 200IPS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1세대 제품은 6000에서 8000dpi 업데이트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IPS랑 G값 자체가 동시에 늘어나서 IPS는 200에서 300까지 증가를 해서 사실상 현재 기준 상급 마우스 센서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대측 수준으로 성능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측정을 했을 때도 이 300IPS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개측이 됐고요. 사실상 손으로 움직였을 때 이 300IPS 이상을 움직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게임을 하는 속도가 아니고 진짜 강제로 움직이면 가능한 정도. 2세대만 유일하게 200IPS를 넘어가면 센서 스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는 여전히 200IPS가 최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스펙이 바로 LOD입니다. 이 LOD라는 것 자체가 센서가 이 수치까지는 무조건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낮으면은 패드를 가릴 수 있어요. 너무 낮아서 패드에서 뭐 움직였는데 중간중간 아예 끊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특정 패드에 따라서. 그렇다고 너무 높으면 마우스를 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도를 너무 낮게 쓰거나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다가 뛰었다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뛰는 순간에 센서가 튑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략 1mm 정도 안짝에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LOD 수치가 1세대 같은 경우는 1.2mm로 계측이 됐고요. 2세대는 그것보다 더 낮아진 0.6mm. 그래서 사실상 두 개 제품은 LOD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세대 개선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LOD가 무려 2.4mm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바이퍼 미니를 예전에 주력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인생 마우스라고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립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 때도 센서가 튀었어요. 근데 걔 LOD가 몇이냐? 2.1mm입니다. 2mm 살짝 넘는 그 수준인데도 롤을 할 때도 센서가 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심했었는데 2.4mm면은 저감대로 써서 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우스로 게임을 하기가 조금 많이 거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기준에 사실상 최하급입니다. 최하급.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G102가 원래 바이퍼 미니보다는 제가 조금 더 추천을 하는 제품이었었는데 현재 기준에선 사실상 두 제품이 동급 수준이 돼버린 거죠. LOD가 높은 단점을 이제 둘 다 가지고 있게 돼버렸으니까 둘 중에 그냥 진짜 취향대로 뭐 그립 취향대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급형 제품 중에 3389나 3360 센서를 사용한 제품 중에 뭐 2만원 초반까지 정도 제품에서 좀 나중에 리뷰해보고 하지만 종합적인 빌드 퀄리티나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센서 성능을 제끼면 사실상 따라올 수 있는 게 아직까지 기도 합니다. 이 가격대 안에서는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괜찮은 제품 찾으면 나중에 리뷰하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